스님께서 이제 음성 공양으로 많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이 시간쯤 되면은 우리가 또한곡더 청해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두 번째 노래 어떤 노래 해주시겠어요, 스님? 방금 제 앨범 10번째 노래 그 노래를 가사를 써주신 류군 시인이 써준 그 가사 1분짜리요? 아니요 아 다른 너무 노래? 김광석 씨가 불러서 널리 알려졌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이라는 아 노래인데요. 너무 이 좋죠? 노래도 사실 굉장히 불교적인 소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내 곁을 떠나려고 하면 너 없이는 못 살아. 너는 나 없이 못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그 사람을 떠나보내면 너무 아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는 거죠. 집착이 심하기 때문에 자식도 사실 다 자라면 성인이 돼서 결혼하면 보내줘야 되잖아요. 자기 갈 길을 보내줘야 되는데 넌 평생 엄마 옆에 살아야 돼. 아빠 옆에 살아야 돼. 이렇게 붙잡고 있는다면 오히려 자식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세월 이야기겠지. 그렇죠. 뭐든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 변하는 과정에서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또 지혜로운 삶이 되겠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란 노래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 스님 노래 청해드리겠습니다. 청해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고 멀리 가을 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에 앉으면 눈물 나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 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의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잠이 젖은 어깨 스치며 지나가고 내 지친 시간들이 창에 어리면 그대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람으로 세상에 오지 말기 그립던 말들도 묻어버리기 못다한 사랑 너무 아픈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이 사랑이 아니었음을 고맙습니다.